설날은 한 해의 시작인 음력 1월 1일을 기리는 날로 한민족 최대의 명절로 불리고 있다. 사람의 나이를 세는 단위인 살은 바로 설이란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설날의 대표 음식인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도 같이 먹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떡국처럼 다른 나라에도 새해 맞이 음식이 있는데 영국의 민스파이는 불운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미국의 호핑조는 불을 기원해주고 멕시코에서는 포도 12알을 먹으면서 한 알마다 소원을 담아 1년의 행운을 빈다고 한다. 이렇듯 설날 풍속에는 새해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소망하는 염원들이 듬뿍 담겨있다. 한민족의 명절 설. 설날이 되면 우더름께 세배를 올리고 윷놀이와 널뛰기 등의 놀이를 통해 가족과 친지간의 친목을 다졌는데 그중 대표적인 놀이가 바로 씨름이다. 씨름은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룬다는 씨룬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다리를 붙들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놀이이다. 고구려의 벽화에도 두 사람의 씨름꾼과 한 사람의 구경꾼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씨름이 단순한 놀이를 넘어 심판이 주재하는 운동 경기임을 알 수 있다. 씨름은 세월을 거치며 여러 모습으로 변모하였는데 고려시대에는 무사적 기량을 갖춘 병술적 의미를 지니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러 민간 놀이로 대중화되었다. 이는 김홍도의 풍속도나 유숙의 대쾌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던 시절에 맨손으로 어울려 젊은이와 어른까지 하나가 되어 즐기던 화합의 놀이임을 엿볼 수 있다. 이처럼 한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씨름은 남북 공동으로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또한 설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탈을 쓰고 어울려 놀았는데 이를 탈춤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에서 춤을 추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궁중의 연회나 불교 행사를 통해 그 규모가 커져 조선시대에는 탈춤 행사를 관리하는 관청인 산대도감이 생기기도 했다. 탈춤의 중요 요소인 달은 한국인의 다양한 표정을 담고 있는데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은 턱 부분이 떨어져 있어 보는 각도와 움직임에 따라 수시로 표정이 바뀌어 보인다. 탈만큼이나 지역별 탈춤도 다양하여 현재는 전국의 13개 탈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안동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지배계층에 대한 노골적이고 통렬한 풍자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탈춤의 마지막은 양반과 천민의 탈을 쓴 놀이꾼들이 관객과 함께 어우러지는데 이는 조화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탈춤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처럼 춤과 음악, 연극적 요소가 담겨있는 탈춤은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공연 예술에 영감을 주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한 해의 복을 기원하던 설 명절은 오늘날 잊혀가는 전통 문화의 보존과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유대를 다지는 화합의 시간이 되고 있다. 발 살짝 들어보네.